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좋은 간식 11가지. 어떤 간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키위. 키위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성인 하루 섭취량 이상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곤약. 곤약은 구약나무 알 줄기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구약을 건조한 뒤 분쇄, 고정한 것을 알칼리성 응고제를 첨가하여 가열하고 그것을 식혀 반투명의 무기나 국수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식용 곤약입니다. 곤약 칼로리는 100g에 100칼로리이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 간식의 제격입니다. 세 번째, 약혼. 달콤한 맛 때문에 땅속의 배라는 별명을 지녔고 고구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구마보다 더 많은 수분과 올리고당을 함유한 식품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프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당뇨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네 번째, 수수. 수수는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이 0g인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수수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방광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 저열량 과일로 지방이 거의 없고 나트륨이 적어 체중 감량 시 적합한 간식입니다. 비타민 A, C,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포만감으로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일곱 번째, 샐러리.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다이어트할 때 가장 도움되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오이. 오이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완두콩.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열 번째, 견과류. 포도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의 조합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열한 번째,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의 대표 주자인 고구마는 섬유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나 곤약 요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곤약이 묵 같은 거죠? 네네. 맛없지 않나요? 맛있어요. 요즘에 그 곤약을 활용해서 다이어트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곤약면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는 정말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활용해서 식단을 짜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